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의 장가계라 불리는 40년 만에 개방된 두타산 배틀바이 산성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타산은 높이가 1357m이며 배틀봉은 786m로 아름다운 기양개석이 많은 곳이지만 산이 험준해서 그동안 일반인 출입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등산로가 정비되어 그동안 감추어졌던 배틀바이 두타산성길이 40년 만이 올해 8월에 개방되었는데요. 두타산 배경인 배틀바이 산성 12폭포 학수업에 그리고 무릉 계곡을 담아봤어요. 두타산은 강원도 동해시와 삼척 사이에 걸쳐 있고 서울에서 자동차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무릉 계곡 신성교를 지나면 본격적인 등산로가 이어집니다. 40년 만인 올해 8월 1일 개방한 배틀바이 산성길입니다. 배틀바이까지는 1.5km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거리는 멀지 않은데 계속 오름길이라 숨이 많이 찼습니다. 예전에 이곳이 숲 가마터였는데 참나무를 구워서 숯을 만들어 팔았다고 하네요. 두타산은 부처가 누워있는 형상이라 하여 두타산이라 불리며 속세에 번뇌를 버리고 불도로 수행을 담는다는 의미랍니다. 초입부터 오래된 아름다운 금강송이 군락을 이루고 있네요. 50분 정도 신각국에 오르니 드디어 배틀바이봉으로 오르는 나무데크 계단이 나옵니다. 계단도 가파라요. 와, 드디어 배틀바이 전망대에 올랐는데요. 힘들게 올라온 보람이 있네요. 뾰족하게 하늘로 향한 기양개석들을 보니 산성이 절로 나와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합니다.